BMW 270 X5입니다. 키 교체. 이 키로 원래 키홀더에 이렇게 키를 꽂아야죠. 이모빌라이저 인식되는 신형 M 스타일 키로 교체를 하고요. 안드로이드 모니터. 기존에 룸밀러 타입의 모니터를 사용하셨는데요.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교체하고 후방 카메라까지 교체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할 일이 많네요.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. BMW E-body X5. 원래 여기다 키를 꼽아야지 시동이 걸리던 차입니다. 이제는 이 키만 있으면 시동을 걸고 원격 시동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이 걸렸습니다. 추가 시공은 안드로이드 모니터. 구형 모니터를 탈거 후에 시공하는데요. 구형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었죠. 이렇게. 이렇게 구형 모니터를 탈거하고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공했는데요. 자세한 건 세팅 후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. BMW X5 안드로이드 모니터, 후방 카메라, 그리고 신형 스마트 키. 지금 이 앵글에 보면 이 보이시네. 키홀더에 키가 없는데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신형 스마트 키. 이 키만 있으면 차 안에서 시동이 걸립니다. 추가 시공은 기존에 잘 안 보이던 후방 카메라 HD 카메라로 교환하고요. 정말 반짝반짝 잘 보이네요. 후방 카메라. 필요한 어플은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, 카카오 내비, 네이버 내비게이션 맵, PT맵, 유튜브. 유튜브에 들어가서 캡티농을 검색하시면 캡티농이 올린 다양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신형키 시공 전문 카 아티스트 캡티농입니다.